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늘 행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도 공무원 지금 수험생활 아닙니까? 코로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인생 살면서 여러분 지금만큼 어려운 기간은 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러면 지금은 가장 어렵고 하겠지만 이 어려움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에 돌아보면은 또 추억이 되고, 아, 지금 이 기간 있기 때문에 다음 여러분 행복이 있을 거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려울 때 그 말씀 하셨거든요. 아들아, 너무 힘들다고 뭐 극단히 생각하거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 어머니도 젊을 때 돌아보니까 참 어려웠을 때 많았지만은 그것도 내 삶의 일부더라. 그런데 지금 봐라, 아버지 어머니 이제 그래도 밥 먹고 살지만은 어느덧 이제 지금 저희 아버지 안 계시잖아요. 오늘 저희 동료 선생님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제가 조화 보내드리고 또 이제 그 조의금 이제 송금해드리고 했는데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맞죠? 오늘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랍니다. 하필이면 또 오늘 또 마이크 테이크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세 가지 늘 말씀드렸죠. 행복의 조건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아모르 파티, 내 운명 모든 것을 다 사랑하자. 그리고 카르페 디엠, 어제의 마이크 테이크였습니다.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요 세 가지를 늘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어떤 종교, 어떤 신앙을 가졌을지 몰라도 그걸 반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죽음, 천국이 있고 극락이 있다지만 그건 죽은 뒤에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을 포기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늘 카르페디의 현재에 대해서 죽음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본 들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냐? 백년도 못 살지 않습니까? 유한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바로 그게 결론은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코로나 풀리는 속에서 결국은 행복이 있고 바로 감사함에서 옵니다. 선생님 감사하면서 바로 행복이 오죠.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 생각한다면 이걸 못해가지고 또는 남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들었으니 분명히 제 영향력을 받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듣고 한국사 고득점 받고 합격하시고요. 그리고 현직이든 또 지금 수험생활이든 간에 늘 감사하면서 공무원 수험생활 하시고 또 지금 힘들다면 나중에 공직하면 지금 좀 낫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럴 거고 또 뭐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거고요. 또 경제적이 되니까 또 가정도 이룰 수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런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많이 얻고 이룰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을 돌아보게 되면 또 그때 상대적으로 행복함을 느낄 거라 이겁니다.